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늘려 당초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던 시점을 3월로 앞당기고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통화정책 강도 등이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주와 수준에 부합하고 주요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완화해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 안정 조치들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